연구소에서는 잠깐. 모은 구들 연구소에서는 구들 높기에 있어서 아궁조승을 해가 불이 잘 들어가는 그런 면도 중요시하지만은 그게 한 발 앞서서 고래 속의 냉습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또 그 고래 속의 냉습을 제거해서 압력을 해소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연구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습의 배선도를 알기 쉽게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돈산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은 고래 속에 냉기 습기를 어떻게 배출하느냐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은 방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중앙에는 윗목에 굴뚝이 밖에 있든지 아궁 반대편에 있든지 아궁 측면에 있든지 관계없이 여기다가 1차적으로 배연구를 하나 뜯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열이 먼저 이렇게 윗목으로 밀게 되면은 고래 속의 냉습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퍼져나가서 이 주루뚝을 막아난 뒤에 배연으로 이렇게 밉니다. 밀면은 고래 속의 냉습이 여기에 모여져 가지고 그 더 개자리 바닥에 바닥에서 밖으로 빼놓은 이 좌침관 냉기 습기를 상시로 빼는 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빼는 것이 냉습의 배선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자리에 머무르는 냉습은 여기서 화열이 밀므로서 고래 속의 냉습이 개자리로 가가지고 개자리에 따서 연도 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자리를 전체 덮는 것이 아니고 절반만 굴뚝 있는 방향으로 절반만 덮으면은 여기 하열이 굴뚝이 가깝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구멍이 있는 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화열은 위에 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쪽의 화열도 이렇게 밀면은 냉기 습기가 이쪽으로 덮지 않는 개자리 상단 부분을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저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굴뚝이 여기 있다면은 이쪽에 덮은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이쪽 굴뚝이 있는 방향에까지 덮으면은 이쪽으로 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방일수록 이 냉습의 배선도 계획을 잘 해가지고 고래 속의 냉습을 원천적으로 빼버리고 불을 뗄 때나 안 뗄 때나 항시 빠지게 해가지고 항시 고래 속은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아궁의 화열을 아끼고 또 적은 열기로서 방 전체를 따숩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